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예배가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 아니라 매 순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삶 속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든 그런 시즌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기는 말씀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시골에 이제 젊은 30대 초반 나이로 부임을 했대요. 작은 마을인데 이제 가가오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주일날 아침 한 8시 됐는데 한 고등학생 여자애가 사택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나가보니까 처음 보는 학생인데 우리 엄마가 급해서 목사님 지금 모시러 오라 그랬다고 그렇게 헐레벌떡 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전도하지 않은 집인데 무당집이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집은 다 가가오 인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무당집은 목사님이 가서 이제 뭐 하지를 않은 거지. 근데 그 집에서 엄마가 무당인 엄마가 자기를 주일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제 생각하고 교인 두 명과 함께 이제 그 집에 찾아갔는데 온 가족이 다 한 방에 있고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누워있더래요. 목사님이랑 이제 이 성도님이 그 이제 이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이분이 헐떡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가 지금 폐가 굳어가는 이 병이 있는데 의사들도 못 고치고 용하다는 구술하고 또 자기 딸들을 시켜서 108 번제를 하고 별걸 다 했는데 소용이 없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딱 한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린 걸 못했으니까 내가 이 일을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죽더라도 그걸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는 야 대박이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면 이 복음이 이 지역을 다 덮어서 이제 모두가 다 교회로 오겠다는 그런 생각이 한점 들고 또 한편에는 아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나면 이게 무슨 망신이야?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이거 전도길 막힌다. 이런 두 가지 이제 갈등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대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령님이 목사님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환자분이 응? 아멘 하며 가르쳐주신 것도 아닌데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11시 예배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 그래서 11시 예배를 가면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 남편하고 아들은 엄마를 좀 지키고 있고 나머지 딸이 7명인데 딸들은 날 따라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딸들은 이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그 남편하고 자식은 그 집에 있었고 예배가 거의 끝나는데 동네 사람이 헐레벌떡 예배실에 와가지고 큰딸을 부르는 거야. 큰딸을 또 큰딸이 자기 딸들을 다 불러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가자마자 무당이 죽었다 그 소문이 동네에 팍 퍼진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시지.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바로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그러고 이제 그 집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저 목사가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적이니 그 제사상이니 뭘 걸 다 부셨거든요. 부셔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죄수 붙어서 그러니 귀신이 붙으니 해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목사님 귀에다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구멍 있으면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이 남편 되는 분이 장례를 조용히 시키고 한 말씀 하는데 여러분 자 제 아내가 지금 이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두 가지 유언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테니까 좀 조용히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이렇게 늦게 믿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야.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죽어서 나는 천당 가니까 내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믿고 천당에서 나를 만나자. 그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송한 부탁인데 목사님께 자기의 이 장례를 좀 맡겨달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죽은 분을 염하는 그거를 배웠대요. 그 전에. 그리고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2박 3일 동안 장례를 다 정성스럽게 해주고 그 마을이 축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목사님을 항상 모시고 한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지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분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아직도 구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왜 복음인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갑니다. 이고니온하는 코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또 반대와 박해를 만나서 이제 네 번째 자리를 옮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는 어디에 들렸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 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는 이 회당이 없나 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진짜 없는 건 몰라요. 있는 없는. 다만 성경에 이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아시고요. 자, 이 루스트라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제 이 원문에 보면 자궁에서부터 나올 때 그때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고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당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일터에도 혹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걸어다닐 수 있는 이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를 봅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데 1대1로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중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그 회중에 누가 들려서 왔는지 아니면 그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전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바울의 메시지 말씀에 경청하고 있고 그는 경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기를 원하세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보고 딴 생각이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자, 여기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으니까 이 헬라어로는 소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해요. 명사로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구조한다. 해를 받지 않게 온전하게 한다. 건강을 회복한다. 구원한다. 보존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소조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의 다른 번역에는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고침받을 만한 믿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그 힐, 고친다, 치료한다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세이브가 구원하고 이제 구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세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이 본문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전부 다 힐, 낫는다, 또 be well, 좋아진다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치유, 회복이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바꿔 읽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런 환자와 예수님께서의 대화를 하고 그를 고치는 이야기 가운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여러분이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신병, 소위 문둥병자들이 나오죠.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아요. 그들이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건강한 몸을 보이는 것이 이제 레위 율법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고침을 다 받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이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노임받았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소조, 소테리아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같은 단어로 쓰지만 문맥과 의미를 다르게 한다는 거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10절에 보면 내 발로 바로 서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포가 나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지금 소리를 쳤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앉은뱅이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걷게 됐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디죠? 예, 사도행전 3장
누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에 구걸을 하고 동냥을 하는 안진뱅이를 그에 하에 그가 주목하여 볼 때 이 안진뱅이는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 푼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을 보라고 불렀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내게 있는 건 금과 은, 네가 바라는 물질이 아니야. 난 그거 없어. 에이? 난 그거 줄 줄 알고 쳐다봤는데 그게 없어? 왜 불렀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난 그런 건 없지만 내가 있는 걸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함께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3장과 오늘 여기 14장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서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점이 있어요.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3장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4장에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같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 생명을 고쳐주시면 대박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마 기도했겠죠. 치유의 기도를 하고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바로 목사님이 가시자 숨을 거두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꼭 그대로 해야만 응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진짜 응답인 줄 믿으면 아멘!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불만입니다. 이래서 원망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혹여 우리의 뜻을 구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항상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핵위험 때문에, 또 여러분의 다사다난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 질병, 어떤 암덩어리 이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이 살아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어서 남긴 그 유언을 통해서 온 교회와 온 동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 지금 이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요. 그 작은
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 이 사람이 앉은 데인데 이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지금 이 외부에서 온 바나바 바울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그렇게 됐다니까 이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발칵 뒤집혀. 그래서 어떻게 뒤집혔냐?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이 일을 듣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온 무리들이 일제히 함성하듯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절제 신이 된 거예요. 신격화된 거야, 신격화. 그런데 그냥 신격화, 사람이 만든 신격화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정말 신으로 답보는, 숭배하는 그런 데까지 지금 경지까지 이른 거예요. 자, 여기 갑자기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일이 있는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자, 이 루가오니아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평구, 서울시 이렇게 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가든 역천동, 응암동 이런 한 그 지역의 작은 한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는 라틴어를 썼어요. 라틴어. 그리고 헬라 문병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같이 사용을 했어요. 이 지역의 모국어는 바로 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이 말이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자기 그냥 말을 한 거야. 편하게. 공식적인 언어로 쓴 게 아니라 너무 흥분한 나머지 서로 자기들 사투리 자기들 말을 서로 한 거예요. 신이 사람으로 현현해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런 소문이 일제히 그 지역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는 헬라 그리스 이 신화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을 제우스라 그래요. 가장 신의 높이 쳐주는 신이 제우스인데 지금 이 바나바를 그렇게 지금 격상을 해서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들 중에서 변호하고 말하는 신 헤르메스라고 그를 칭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위에는 이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이라고 하는 신당에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황소와 화환 이 꽃다발을 가지고 지금 이 두 사도들 앞에 왔습니다. 왜 왔냐면 지금 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충격과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들은 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 옷을 찢었다. 자기 옷을 찢었다.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그 자신이 몸으로 지금 퍼포먼스 하듯이 옷을 찢어 발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쳐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기적을 베풀었다고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이 나왔어요. 왜 복음인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충격적인 지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삼라만성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 헛된 것, 허탄한 것, 가증하고 거짓된 우상숭배를 속히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돌아오는 것, 쉬우고 진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한 목적인데 우리대로 신이라고 하니, 우리를 숭배한다고 하니 이 일이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그들의 마음과 뜻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셔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땅에 씨를 뿌렸다면 거기로부터 열매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혜택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태양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걸음을 주시고 땅에 옥토를 주셔서 그런 풍요와 풍요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 이 우상이 자기들로 하여금 풍요롭게 다산 자녀들을 많이 낳게 또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게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섬긴 거예요. 만약에 신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복을 소위 복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지 뭐냐면 내가 잘되기 위해서예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길, 흉, 이런 흉이 없고 좋은 일들만 있도록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게 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안진뱅이가 걸어가고 뛰어가고 회복되는 은혜. 이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도 잘 되죠.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예수를 지금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세요. 아예 아프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세요. 이러니까 아프지 않아도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우상을 섬기듯이 내게 복을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 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조금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복받고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 써가면서 헌금 드리면서 시간 드리고 이런 수고를 할까요? 궁극적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면 기적 축복할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가는 거야? 왜 믿는 거지? 여러분, 복음은 뭐냐? 왜 복음이냐? 이걸 조금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자, 복음이라는 이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유라고 하는 거, 유. 좋다. 그런 말이에요. 좋다. 굿. 기쁘다. 겔리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령, 사자,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에도 이제 나오는, 표현이에요. 구약의 이제 히브리 말로는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 바사르. 이 바사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 신약으로 오면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게 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냐 하는 거예요. 그 컨텐츠,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고 왜 좋은 소식이냐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이 복음을 알아야죠. 왜?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복이라는 복자를 썼어요. 복음 할 때 소리 음자에 복복자 소리 음자 복음. 왜? 너무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안 하고 희음 한문을 한다면 기쁠 희자 소리 음자 희음이라고 안 하고 복음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하면 복복자를 썼지만 여러분은 기쁠 희로 그냥 번역해서 들으세요. 읽고 복음 추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만들어요. 이 복자가. 자,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이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거예요. 순서가 마태, 마가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헷갈릴지 모르지만 쓰여진 기록으로 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텍스트가 마가복음이에요. 자, 이 마가복음 처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해요. 응? 다른 복음서 1장 1절은 그런 표현 없어요. 왜 없느냐? 이미 복음서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미 그걸 전제한 거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내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복음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주 원초적이고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해요. 자,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14절에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이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고 그 다음 15절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부름받은 사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이 무당이 죽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에 나도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죽어도 죽겠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순간이지만 그가 회개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바사르라고 하는 그 단어, 아름다운 소식, 복을 주는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보시기에 좋은 소식, 좋은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몇 장을 제가 한번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은 예수님의 이제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가리키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2절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유한겔리온 이 복음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기 구원은 아까 말한 치유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새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와 이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서는 이게 완전한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성량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할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이 부활이 바로 우리의 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 사도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들의 나라를 형성하고 자기들이 신격화되고 자기들이 대접받고 자기들이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말로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으로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격으로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의 물질로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로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함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이 복음을 귀한 가치로 여기며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로만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광복 75주년 광복절인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장에 나가서 정권을 타도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예배 아닌 예배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내 가슴을 얼마나 찢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만 이루면 되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 정의는 모든 과정까지 정의로 해야 돼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정치할 수 있어요. 음? 기독교이니까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렇다고 제가 저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정말 이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하거나 잘못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자세로 돼야 되는가. 음? 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을 가지고 복음의 정의의 헤세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는데 장애를 받지 않도록 지금 이 어려운 때 서로서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또 축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 나라가 니꺼 내꺼 혹은 기독교인 불신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야 될 세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방임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역사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진짜 이 정부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음하고 아파하는 한 사람의 그 음성을 하나님은 경청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더 중요한 건 이 정부의 정권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청와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거리 제한을 두고 또 식사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고 또 더군다나 교회가 작은 그 전체 프로테이지의 아주 일부가 감염이 되고 확진이 됐는데도 그냥 침소봉대하는 것처럼 작은 반을 가지고 크게 부풀려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또 위반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그런 억울한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우리는 지킬 건 잘 지킵시다.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또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아까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면 아무런 복도 주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 목사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울렸다 웃었겠다.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하는 건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본질! 이 본질은 그 무엇과도 섞일 수 없는 본질을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질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 옆에 있는 것까지를 너무나 우상 숭배하듯이 심지단지 모시고 하듯이 하니까 기복주의라는 말이 나온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서를 잘 지키기를 원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구하지 않아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십시다. 우리의 복음이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힘있게 부른 그 사명을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광복절을 지났지만 이 시간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뜻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또 온 국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복음,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리 이 구속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 이 한반도 금수강산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회 본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아니라 진정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참된 회개와 애통함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